Hello, hello. So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a Dreamcatcher video. It's been a while since we checked out an Insomniac edit, so I'm excited to check this out. This is called Welcome to Gio and Shion's Live, featuring that looks like Yuyeon and Dami. I saw a little bit of this on Twitter, a little bit of screenshots, and the hair color. Dami is blonde as well. Jiu is blonde.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It means come back, maybe. Let's get started with this. 3, 2, 1, let's go. Did I miss something? Yuyeon fell. Jeez. 오랜만이지. 이렇게 탈색하고 탈색 다 하면 셀카 올려주기로 했는데 브이앱을 켰습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배경? 배경 신기해요? 이거 패브릭 포스터인데 예쁘죠? 되게 새로운 공간 같고 되게 자연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힐링. 아, 아까 방금 수아가 Our little pocket. 어두운 머리를 거의 언제부터 했죠? 복화, 오드아이, 비커즈 이렇게 세 번의 활동을 거의 어두운 머리로 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뭔가 스타일링에 변화를 주고 싶다. 탈색을 했어요. 보라머리가 그리워요? 나는 그때 보라머리 사진 다시 보니까 진짜 잘 어울리긴 하더라. 왜 썸녀들이 이렇게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Okay. Interesting. Yeah, the explosion on Twitter. Welcome, thank you. Three blondes. 색깔이 다 달라. 맞아. 너무 신기한 게 색깔이 정말 다 달라요. 약간 여기는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이고 여기는 노랑인데 좀 애쉬가 섞인 노랑이에요. 밤이 몇 번 했어? 그 뿌리 두 번, 밑에 다섯 번? 어? 다섯 번? 아 근데 나도 그렇게 한 것 같다. 나는 뿌리 두 번, 밑에 여섯 번. 근데 나 지금 고민이에요, 여러분. 너네도 들어줄래? 내가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되는데 한 번 더 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빼면은? 머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제일 위험한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언니가 생각한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만족해요? 만족하긴 한데 아 고민이에요 뭔가. 맞아 이게 둘 중에 언니가 더 그 중요한 걸 잡아야 될 것 같아. 머릿결이냐 아니면 그 내가 원하던 그 색에 가까운 헤어 컨디션. 이게 그런 거 알죠? 머릿결 괜찮은데? 한번 뭐 가능해? 했다가 그 하고 나오면 머리 부수수수수 떨어지는 맞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부수수수수수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래. 뭘 하지마 탈색 한 번 더 할지 말지. 지금 지윤이 고민이래요. 아 근데 나는 뭔가 너무 안녕하세요. 너무 그 이제 머릿결을 지킬 때가 너무 돼서 머릿결이 중요해요. 여기 괜찮지? 네. 야외에요 지금 여기 야외. It's like they're in the countryside. 어디가? No. 아이고 가지마. 네. 나도 만약에 이 정도면 지금 그치? 어 깜찍이. 아니 아까 우리 저희 뭐 일하는데 뭐였지? 아 뭐였지? 아 뭔 말하고 그랬지? 저 요즘 나 요즘 계속 말하려다 깜빡깜빡하다? 아 언니가 깜빡깜빡해요 요즘. 뭔가 시연이가 자기가 귀여운 걸 아는데 뭔가 모른 척하는 느낌? 아 내가 계속 그래서 그런가? 그 아 나 오늘 머리 때문에 아, 안 되겠다. 그래. 미안. 이러다 진짜 스포캐쳐 될 수도 있어. 스케. 아, 시연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늘 좀 앞머리 잘랐죠? 아니요. 안 잘랐어요? 귀여운데? 근데 많이 길었어. 그쵸, 전 그때 오드아이 때부터 안 자르고. 그러니까 그때 거의 이 정도? 맞아, 오드아이 때 턱, 진짜 턱선 막 이랬었던.
턱선이 없어진 거다. 그래서 저랑 가연이랑 어? 무슨 말이냐고. 아, 턱선이 뭔가 흐려진 것 같아. 야 여기 봐봐. 다시 이렇게 돌려봐. 여기 보이죠? 턱선. 어머. 김민지 너무 예뻐서 운대요.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 Don't cry. 아니 아까 수아가 가연이한테 그거 뭐지? 온도 이렇게 얘기했대. 가연이가 체감? 체감? 이런 거. 오 맞아 이렇게 알아맞추던데? 어... 신기하다. 우리는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 텔레파티. 진짜 괜찮지? 네, 진짜 괜찮다. 여기서 좀 브이앱 좀 많이 킬게요. 어, 그래. Where is this? 감사합니다. 되게 돈독해지긴 하겠다.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앞머리가 너무 짧나 싶어. 아니, 너무 귀여워요. 시윤이 첫 비비행하고 나서 반응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긴 했어요. 시윤이 진짜 응애다. 아니에요. 저 내년에 여덟이에요. 오, 말도 안 돼. 언니가 아홉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스물아홉이라니.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기하긴 해요. 뭔가 신기하다 진짜. 그쵸? 내가 같이 뭔가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었다니. 내가 19살 때 시연이 만나고 시연이 18살 때 만났는데 와우. 그래서 우리가 또 아홉 수가 같이 또 겹친다는 게 좀 난 신기하긴 해요. 11년. 대박이다. 어떡하지? Nothing. 나 오늘 이상한 표정 짓지?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표정을 이상하게 짓고 싶은 날. 맞아. 선녀들은 그런 날 없어요. 그런 날 없죠. 난 가끔 있어. 아 저도 오늘. 가끔 그냥 춤추고 싶은 날도 있어. 어 그게 저 오늘이에요. 그래? 춤 춰주세요. 아유. 아니 어쩐지 아까 언니도 춤을 추더라고요. 갑자기 골반춤을. 그러니까. 유연이가 그 정면으로 보고 경악했잖아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복화 조회수 5천만 뷰. 50,000,000. 와. 오 시원한데? 감사해. 아 우리 박수짤 만들자. Thank you. 한번 박수짤 이걸로 써주세요. We will. 아, 러브쉐이크? 전 러브쉐이크 들어요. 저 얼마 전에 리믹스 버전도 들었어요.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 저를 사랑하셨던 팬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슬럼프도 너무 세게 왔어요. 맞아.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음악과 결이 너무 달라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행복하다는 말이죠. 맞아. 사람이 다 그 이런 시기가 있는 거죠. 아니 그쵸. 굴곡이. 인생 그래프 아시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쏨뉴스. 안녕. 안녕. That was nice. That was a really chill V-Live. I don't think I've really watched a Dreamcatcher V-Live live. I usually like watch little clips. I see little clips on Twitter or an Insomniacy video. So this is nice to check out. Very brief appearance from Dami and Yuyeon, but it was certainly impactful the way that Yuyeon came in face first. It seems like we're leading up to a comeback, so I'm very excited for all of the content. I know they're gonna bring some fantastic content, fantastic music for us to enjoy together. But yeah, that is it for this reacti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again, thank you to Insomniacy for making this great edit. Really just the channel, I think, for a lot of Dreamcatcher content, especially making these compilations from recent V-Lives. So I do appreciate it. Other than that, if you
guys haven't checked out my other Dreamcatcher reactions yet, feel free to do so. They're all in my channel, sorted in playlists. We also reacted to Dreamcatcher Mind, which is a whole series over there if you haven't watched it yet. Other than that, check out Patreon. That's where I post live stage performance reactions, Japanese music videos. Those are free. There's also weekly exclusive content with Dreamcatcher over there. Other than that,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nice 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bye. I guess I'm just gonna have to break it.